제22대 4.10 총선 후보자의 공약이 궁금하십니까? 김선욱 기자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오늘은 천안시 을 선거구 무소속 전옥균 후보를 만나러 갑니다. 전옥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제22대 총선에 참여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느끼시겠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 60, 70%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도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청이라고 보여지고요. 저 역시 거기에 동참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천안시 을 지역에 사기 공천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안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정치 신인이라고 인재 영입 16% 영입해서 공천을 줬어요. 이건 누가 봐도 사기 공천입니다. 이건 천안 시민에 대한 우롱이고 천안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민주당이 이러는지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러 나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정치 현안 무엇이라고 보시고 이에 대한 대안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각종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종석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입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천안은 충남 지역의 교통의 관문이면서 도시가 급격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무엇이 있을까요? 천안의 교통난, 교통지옥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제가 진단한 원인은 도로 부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로를 넓힐 수도 없죠. 지하철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기존의 도로를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수식 모노레일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좁은 천안의 원도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예산이 기존 전철의 절반밖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도로 위에 설치하니까 새로운 부지를 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천안에 최적화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수식 모노레일을 도입을 해서 천안이 교통지옥이 아니라 교통천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우리 천안에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농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농촌이 반드시 행복해야죠. 그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전략자산이라고 하죠. 이제는 농산물도 전략자산이다 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려면 지금 시행 중인 농촌형 기본소득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 상황에서 개선하고 효율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농촌형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전옥균 후보의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가 25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했고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죠. 소통은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거대한 세력들 앞에서 시민들을 지켜낼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소통입니다. 지금 천안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천안에는 그 오토 안에 아레나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이것을 현대그룹이 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임직원들과 함께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권력을 왜 주나요? 천안시장에게 권력을 왜 줍니까?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왜 줍니까? 시민을 지키라고 권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천안시민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권력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전옥균 후보님,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